자,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또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미리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는 양상이었고, 여전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불안감, 이런 여파들이 시장에 미치는 것 같은데, 자, 내일은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 네, 우선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거의 한 지금 한 12년여 만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좀 컸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또한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 2011년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었죠.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2011년도에 이제 폭락을 하면서 지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주식시장이 좋지 못했던 해가 바로 이제 2011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좀 악몽이 좀 떠오르면서 좀 시장에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한 경제적인 펀더멘탈 여파가 좀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네.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금 현재 시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2011년 당시와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좀 단기적인 좀 이슈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좀 시장의 전문가들의 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은 좀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 빌미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던 그러한 종목이라든지 좀좀 그동안에 좀 고평가를 받아왔었던 그러한 기업들의 좀 차익 실현에 좀 빌미로 제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보면 미증시도 보면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네, 좀 많이 하락폭이 좀 빠졌죠. 컸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이러한 섹터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좀 빌미를 좀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에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그런 또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로 좀 순환매가 좀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보게 되면 바이오라든지 음식료, 그러한 2차 전지 외에도 이러한 업종들 쪽으로 시장에 좀 수급이 좀 옮겨가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부 특정 섹터로 집중적인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는 시장의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순환매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상당 부분 좀 소외됐었던 그러한 또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을 좀 네.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속속들이 지금 2분기 지금 어닝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동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실적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이걸 빌미 삼아서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나 업종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집중됐던 그런 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지면서 그 외에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소외되는 그런 좀 그렇죠.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시장의 대표적인 좀 성장 섹터로 좀 이제 분류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주가 제약바이오. 상당 부분 시장에 좀 소외를 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일부 종목들이 최근에 어느덧 좀 신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라든지 SK바이오팜 같은 그런 좀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삼성 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 종근당 같은 국내 대표적인 이러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2분기에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했다는 점에서 네. 향후에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9월에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제 이번 달 8월 16일에 이제 초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달과 또 이제 다음 달 이제 세계 폐암 학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의 그러한 좀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2차 전지 섹터가 만약에 조정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2차 전지 섹터로 집중됐었던 그러한 수급이 가장 먼저 좀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약바이오 최근에 또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앞서 제가 이제 내일장 전망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호실적을 보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한 이제 하반기 그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은 그런 또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하반기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좀 종목 중 하나인 이제 BH를 오늘은 좀 꼽아봤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핸드셋 관련해서 이제 KH바텍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의 폴더블 그 신제품이 사전 판매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하반기에는 또 아이폰 또 신제품도 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시장의 관심이 이러한 핸드셋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BH 같은 경우에 지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의 이제 핸드폰 휴대폰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좀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번 3분기에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인 이제 갤럭시 이제 폴드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사전 판매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BH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3분기, 이제 하반기가 실적 성수기입니다. 바로 이제 주요 고객사인 뭐 삼성을 비롯해서 또 이제 북미 고객사인 또 아이폰,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3분기에 이제 신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실적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차량용 무선 충전 부분의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상반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 차량용 무선 충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도 분기 최대 그런 매출을 좀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네.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BH 내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우선 오늘 한 2%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시장의 관심은 이제 3분기 하반기로 좀 옮겨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로는 한 3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한 짧게 최근 이제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3,5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 내일 저희도 시장에서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